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따로 둬야 한다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제안을 사실상 정면 반박한 겁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부산고검과 지검을 격려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자는 추미애 장관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 기소 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총장은 그러나 비공개로 열린 직원 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 것처럼 검찰도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컴퓨터 앞에서 조서를 치는 게 수사가 아니라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수사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 발언이 재판 중심으로 수사 시스템을 바꾸자는 원론적 언급이라고 설명했지만 추미애 장관의 제안을 사실상 정면 반박한 셈입니다. 추 장관은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급 고위 간부들을 법무부로 불러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무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건 2003년 참여정부 당시 강금실 장관 이후 처음입니다. 윤 총장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회의에서 공개적인 반대 의견이 나오는 등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다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